수 있어. 그럼 반갑습니다. 스토리즈미입니다. 비타민 D 효능과 복용법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 만성피로에 좋은 비타민D를 많이 복용들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매일 꾸준히 비타민D 영양제를 먹고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비타민D 주사를 맞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먹는 비타민D의 경우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주사의 경우 언제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잘 모르고 무작정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비타민 D의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타민 D 효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을 우리 몸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구루병, 골다공증 등 뼈에 관한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합성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울감 감소에 도움을 주고 식욕과 수면 조절에 영향을 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 밖에도 비타민 D는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정상적으로 세포 분화를 하지 못하는 세포를 자극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대장암과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D 결핍 증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뼈 건강 악화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에 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인을 우리 몸이 잘 섭취해줘야 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과 인을 섭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루병과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 골연화증이 쉽게 발병하게 됩니다. 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만성피로와 우울함에 빠지게 되는데요. 만성피로와 비타민 D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숙면을 유지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분비에 관여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면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비타민 D 결핍 시 수면장애와 만성피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에는 면역저하 오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백혈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 체내로 흡수된 비타민 D를 흡수하는데요. 이렇게 흡수된 비타민 D는 백혈구의 체내 염증 물질을 억제하고 바이러스와 세균을 차단하는 면역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은 곧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비타민 D는 어떻게 복용해야 될까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식후에 드시는 것이 흡수에 좋고 위장장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한 비타민 D 섭취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소를 다 챙길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섭취와 함께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햇빛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또 약품을 선택하실 때는 식약처 제조 인증을 받은 마크를 인정하시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을 앓고 있거나 골밀도가 낮은 경우 꼭 의사와 상의하셔서 처방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비타민 D 주사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여성의 경우 폐경기 전으로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뼈 밀도의 감소가 발생하는데요. 하루 30분 이상 햇빛에 노출되고 꾸준히 비타민 D 영양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D 수치가 오르지 않을 경우, 골다공증 환자 골밀도가 급격하게 낮아진 경우 비타민 D 주사를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또한 의사와 상의하시고 네, 처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가 진단으로 오남용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비타민 D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 놀랄만한 비타민이네요. 여러분도 자기 몸 상태에 맞게 적절히 잘 드시고요. 또 행복하게 살자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줌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